고마워. 어떻게든 교정을 해왔어. 며칠 더러워졌네. 무겁지 않게. 지금 충분하잖아. 들어와서 잔소리부터 하네. 저것들 수석 넘을 자리 아직 못 찾아서 그렇다고. 너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짓 하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에이, 결국에 하겠다고 하고 그러잖아. 나름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녔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한데 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, 잘 그려. 근데 이 얼굴은 아직 안 그린 거야? 아니면 그것 때문에 못 그린 거야? 둘 다지? 일만 하다 보니 사람을 너무 안 봐서 그런가? 얼굴이 다 무표정으로 보이니까 그릴 엄두가 안 나네. 지금 네 얼굴도 무표정으로 보여서 되게 무서운 거 알아? 다른 사람 표정 참고해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, 네가 그리면 되잖아. 상상해서 그리면 되지. 상상이 뭐라고? 네가 그린 그림이잖아. 상상해서 그리면 되지.
정말 나쁘지 않네. 그런데 이 초성화 얼굴은 왜 그렸다가 지운 거야? 어때? 아직도 목표죠? 일단 노력 중이긴 한데 혹시 지금 웃고 있는 게 맞을까? 나도 모르겠네. 네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뭐. 이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. 뭐가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? 가장 자신 있는 표정? 아무튼 그냥 편하게 그려. 아, 그리고 이건 그냥 응원한다는 의미로. 아니, 맨날 스케치만 하는 것 같긴 해. 슬슬 해칠도 한번 해보라. 뭐야? 왜 말이 없어? 저한테 티 좀 내주라. 아니, 상상도 못했어서. 전 고맙다. 왜 불렀는지 알겠지? 미안,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. 하담씨는 젊으니까 금방 다른 일 찾을 수 있을 거야. 일단 정리하고 있고 이따가 부장님 오면 다시 얘기하자. 사용하셨더니 두드러기가 나셨다고요? 네. 아,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러면 담당 부서로 연결 도와드려도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
야, 도착했다고? 미안 미안. 못 나갈 것 같은데. 얼마나 늦어지는데? 나 더 기다려도 되는데. 아, 회식이 갑자기 잡힐 것 같아서 확답을 못 주겠다. 어차피 만나서 같이 그림 그리려고 했던 거니까 혼자 조금 이것저것 그려보면 내가 나중에 한번 봐줄게. 정말 미안. 꼭 그림 때문만은 아니었는데. 야, 일부러 너네 회사 근처까지 왔는데 정말 못 나오냐? 아, 저도 저만의 인생이 있습니다. 나 다시 들어가 봐야 돼. 나중에나 봐. 어쩔 수 없지 뭐. 그래, 알았어. 맞죠? 아, 그냥 반가워서. 어? 그 문호인형 왜 뗐어요? 귀여웠는데? 저... 근데 요샌 출근 안 하시나 봐요? 안 보이셔서. 보고 싶은데. 아, 그림 그리시나 보네. 저도 좋아하거든요. 그림. 그럼 연습장 많이 필요하겠네요. 저 가방에 이미지가 많아서 가질래요? 그냥 가지세요. 그래도 덤덤하네. 무섭진 않았나 봐. 아,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. 대리님한테 겨우 핑계대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? 뭐? 지금 걱정해주는 거 맞지? 걱정은 누굴 하지. 아, 더러워졌어. 이 종이 쪼가리들은 뭐냐? 야, 오늘
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? 무섭지 않게 그런 제안을 하네. 요즘 말이 편했다 너. 아무튼 나 간다. 다음에 올 때는 집 좀 제대로 치워놔. 아 그리고 부탁할 거면 제대로 해. 표정 좀 그렇게 짓지 말고. 너 얼굴 요즘 되게 무서운 거야. 아